근데 여러분들 모순이 하나 있지 않나요? 자, 여러분들 아수라가 에스겔력 1200. 아수라가 그거잖아요, 여러분들. 뭐냐, 흑태자가 자기 몸 변형해 가지고 만든 검 아니에요. 자기 팔을 갖다가 변형해 가지고 만든 검이잖아요. 긴 조사 끝에. 근데 그거를 갖다가 딱 꽂아 놓고 그거 시라노가 옮겨 받고 그걸 갖다가 이제 시라노에서 다시 철가면으로 주고 철가면이 이제 살라딘한테 주고 즉시 게이시로와 내통한 살라딘이 체포를 했지만 결국 네, 그 뭐냐 도주하고 말았다. 베라모드한테 준 거 아니에요. 스트라이더, 네. YG의 뒤를 그러면은 베라모드가 지금 이 순간에 베라모드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수라를? 그럼 아수라가 두 개가 생기게 되는 건데?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YG가 이 근처로 도망친 건 확실한 것 같은데. 애초에 아수라 검이 이제 흑태자 몸인데 흑태자 몸에서 나온 건데 지금 있는 저 베라모드도 아수라 검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월로라서 엉덩이가 무거울 줄 알았는데 내 뺄 때 그런 모순들이 좀 있죠. 그래도 그렇게 멀리는 못 갔을 거야. 지금 당장은 와이즈보다 이 몬스터들부터 처리해야겠지만. 지금 국산 게임 까는 거냐고요? 아니요. 까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요. 자, 오, 파티 뭔데? 자, 실피드라. 라비데 아눌루스? 이거 뭐야 이거는? 마법력이 올라가네요, 이거는. 윈드부츠. 오. 명중력이 8%나 떨어져? 아니, 왜 이렇게 근데 서브 능력치에 저렇게 마이너스가 붙어 있냐. 은가락지가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 은가락지가 사기야 그냥. 은가락지가 여러분들 페널티가 없이 공격력 마법력이 7%씩 증가하죠. 은가락지가 사기라니까 그냥. 은가락지 페널티가 없어서 끼는 거지. 페널티 있으면 은가락지 안 끼지. 수도여격 지지 않겠어. 이름이 스벤이라니. 스벤 스카이림에 나오는 친구 아닌가? 제가 말했잖아요, 아까 전에 그 뭐냐 그 정도만 돼도 좋은데. 아까 그 컷신으로 나오는 그 정도 그래픽이 인게임에서 나왔어요. 구현됐으면은 훨씬 좋았어.
내 눈에 다 보여. 내 눈에 다 보여. 자기 눈에 다 보인대요. 보인다 보여. 한방에 터뜨려버리네. 얘네들 잘 피하네요. 레인저들이어서 그런지 잘 피해요. 잘 피했어요. 이 게임이 8년 걸렸다고 했나? 개발 기간이? 8년 전에 나왔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크리스마스는 창세기전과 창세기전이 크리스마스에서 의미있는 이유 바로 여러분들 커플을 다 찢어버리는 네, 게임이죠. 커플은 단 한 명도 용납하지 못하는 네, 커플을 전부 다 죽여버리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어지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에 하기 딱 좋죠.
아, 여친이랑 밥 먹고 왔다고요? 네. 평생 솔로로 살 거예요. 여친 안 사귈 거냐고 물어보셨는데 사귈 건데요? 그게 지금 이거랑 뭔 상관이죠? 열받네. 여친이랑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저는 쫄쫄 굶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내일 안 쉬어요, 여러분들. 내일 모레 쉽니다, 내일 모레. 이쪽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루카스 이 친구는 무슨 네, 메뚜기 머리를 갖다가 쓰고 있네. 메뚜기 머리를 갖다 쓰고 있어. 근처에 발탄이 사는 마을이 있지 않던가? 네, 자디스 마을이죠. 둘러보시게요. 여기서 와이즈 행적이 딱 끊겨서 말이지. 아무래도 목격자가 없나 알아보려고. 가보지 뭐. 혹시 그 마을에 숨어 있을지 알아? 자, 자디스 마을로 입장을 하기 전에 입장하면 되겠네. 폭포의 비밀. 얘한테 말 걸어보고요. 누구시죠? 아, 우린 공황자나 직속으로 일하는 레인저들이야. 실은 사람을 찾고 있거든. 혹시 발탄족 중에 목격자가 없나 해서 마을에 한번 방문했으면 하는데 괜찮을까? 비프로스트 레인저분들이셨군요. 알겠습니다. 마을로 안내해드리죠. 근데 마을이 저 위에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지? 그건 걱정 마세요. 이야, 대단한데? 잠깐만 기다려봐. 잠깐 로드해가지고 쟤한테 말 걸기 전에 여기 맵부터 둘러봐야 됐었네요. 쟤한테 말 걸기 전에 여기 맵부터 둘러보자. 왜 아무것도 없었네? 누구시죠? 스킵해버리면 되죠? 이야, 네. 마을로 들어가는 방법이 색다르네요. 자, 상자 같은 게 있는지 살짝 살펴보고요. 자, 이거 마을 사람들 다 병풍이죠? 도대체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 저 많은 병풍들. 병풍들이죠, 병풍들. 말을 못해요. 상자부터 일단 다 찾고 난 다음에 말을 걸어줍시다. 그리고 말 걸 수 있는 애들이 한정돼 있네요. 지금 보니까 이건 말 걸어가지고 정보 모아야 되는 판이어가지고 그나마 좀 말 걸 수 있는 애들이 조금 있네요.
이 많은 마을 사람들 중에 딱 세 명. 오케이, 맵 다 돌아다녔냐? 오케이. 와이즈님이 갑자기 마을에 찾아오셔서 놀라긴 했는데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얘기 들어주고요. 와이즈님은 평소 우리 발판족한테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 좋은 약재나 식재료를 여러 차례 보내주셨거든. 얼마나 감사. 자, 감사하대요. 그분이라면 이 마을에서 잠시. 아, 하늘만님, 아, 만 원원 감사합니다. 아유,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들어가겠습니다. 역시 추울 땐 국밥이 좀 따뜻한 국밥이라도 드세요, 희은. 아, 감사합니다. 제목 들어가겠습니다. 맛있구만. 국밥을 먹자고요? 하늘만님 슈퍼 채팅 만 원 감사합니다. 역시 추울 땐 국밥이죠. 따뜻한 국밥이라도 드세요, 희은. 네. 아, 저 근데 지금 진짜 배고파 죽겠네요. 피곤하고 배고프고 앉았는데 죽을 맛입니다, 지금. 오늘 먹은 거라고는 아까 전에 그 오이 호빵하고 비빔면 조금하고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와이즈가 발탄하고 이렇게 끈끈한 친분을 유지하고 있을 줄은 몰랐는데. 배고파 죽겠습니다. 순진한 발탄족들을 잘 돕고 삶았네. 교활한 놈. 교활한 놈. 제국하고 내 통에다 덜미를 잡힐 것 같아. 바로 자디스로 튀려고 벼르고 있었을 거야. 저희가 조금만 더 빨리 왔으면 와이즈를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아쉽네요. 괜찮아. 지금부터라도 쫓아가면 돼. 아직 이 근처에 있을 거야. 반드시 와이즈를 붙잡아서 제국과 내통했다고 실패하게 만들어야 해. 그래야 더는 제국이 비프로스트를 넘보지 못할 거야. 소엘 계곡 주변을 더 뒤져봐야겠어. 근처에 게디온 병원과 슬록의 숲도 있으니 같이 찾아보자고. 닌이라는 녀석이 보고 있네요. 알려주나 보다. 자, 세 군데나 있네요. 아무리 멀리 왔다 해도 여기를 벗어나진 못했을 거야. 일단 이 주변을 둘러보자. 각자 찾아볼까? 나중에 다시 여기서 합류하는 걸로. 어때? 알겠습니다. 그럼 전 술록의 숲을 살펴보겠습니다. 난 수엘 계곡적을 한 번 더 둘러보지. 그러면은 녹스는 게디온 평원으로 가겠네요. 혹시 모르니 다들 조심해. 게디온 평원에 있을 것 같네요. 딱 보니까 그죠? 오케이. 와, 뭐야 이거 씨. 별로 안 좋은데. 내가 나서
별로 좋지 않군. 믿지 않겠어? 여기 뭔가 아이템이 하나 있네요. 별거 없네. 아니 여러분들 이거 상점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게임 진행하면서 상점 좀 많이 나오면 좋을 텐데 상점이 너무 없어. 은가락지 좀 더 사고 싶은데. 네, 나쁘지 않아요. 음성 들으면서 보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상점이 너무 없지 않나요, 근데 진짜. 상점이 너무 없지. 제가 볼 때는 이거 영광의 오를 껴주자. 다르지 않아요? 네. SRPG는 그 필드 돌아다니면서 탐험 요소가 없지 않나요? 물어보셨는데 게임에 따라 반격으로 마무리 해주면 되죠. 이렇게 될 것 같더라. 이런 식으로 마무리. 딱 봐도 여러분들 저 밑에 뭐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제가 아까 왔던 곳인가요? 뭐 있을 것 같아.
100% 뭐 있어요. 자, 자동 돌려줍시다. 얘네들은 자동 돌려도 충분히 잡아요. 어제 피로가 쌓여서 그런가 조금 피곤하네요. 이번 챕터까지 깨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이번 챕터까지만 깨고 끝낼게요. 이 챕터까지 깨고. 이 챕터가 근데 얼마나 길지는 모르겠어요. 오케이, 여기 상자 있죠? 역시 있을 것 같더라, 느낌이. 비룡의 비늘? 뭐냐? 비룡의 비늘 뭔지 한번 볼게요. 비룡의 비늘? 비룡의 비늘. 오, 모든 속성 저항력? 저런 건 근데 진짜 하든 필요 없는데, 얘도 필요 없어요. 아, 이 친구 뭔가 만나야 되는 친구인 것 같은데. 오케이, 두 명 있네요. 두 명. 말 좀 묻겠습니다. 제가 사람을 찾고 있는데요. YG? 글쎄, 그런 사람은 본 적이 없는데. 사람 찾느라 고생하는 모양인데 너무 무리하지 마. 너무 무리하지 마. 야, 한 번 더 물어보자. 말 좀 묻겠습니다. 제가 YG? 글쎄, 사람 찾느라 고생하는 모양이. 아, 이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말 끝나고 나서 대기 타는 시간이, 다시 움직이려고 대기 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요, 이거? 그래요? 스마트폰 버전 그래픽 좋다고요? 그거는 카툰 렌더링이잖아요. 네. 네. 그거는 카툰 렌더링이니까 좀 다르죠, 이거랑. 렌더링은 호불호 좀 갈리죠. 아, 이걸 못 죽여? 아, 이거 자동 돌리면 진짜 너무 멍청하게 플레이돼요. 자동 돌리는 거 너무 멍청한데 이거. 아니, 어떻게 AI를 뭐 이런 식으로 설정했냐. 요즘 AI 시대에
AI가 왜 있다고야? 어, 뒤돌아가가지고 때려야지. 멍청아. 옆구나. 어, 하다못해 옆으로 가서 때리던지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서 그냥 때리네. 개판이요, 개판 그냥. 저기 상자 있네요. 저 회복약 두 개야? 아니 어떻게 얘는 전체 기술이 없는데 툭 들어갔다가 여러 명 때리는 기술이 없는데 감옥들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놨어. 너무하네. 완전 자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 자동이 있으면은 그냥 자동 돌려놓고 가만히 구경하면 되는데 2023년도 게임에 반자동밖에 없어요. 이 게임 하는 연령층이면은 자동사냥에 이미 길들일대로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입맛이 길들여질대로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자동사냥 없으면은 와씨 이거 하다가 피곤하네 하면서 오늘 그만할까 하면서 그렇게 된단 말이죠. 아트리아 대륙전기는 자동사냥 있죠. 자동이 없어 장전돼. 자동 있어야지. 잘 때려. 이거 주벳이잖아요, 주벳. 그죠? 생긴 게 딱 봐도 주벳인데, 이거? 포켓몬 아니에요, 저거? 이지모드로 전투 다 자동하고 스토리만 보는 게 이득 아니냐고 물어보셨는데 아니 스토리를 다 알고 있는 게임인데 전투라도 즐겨야지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무슨 주객이 전도된 이상한 소리 아니에요? 이거 주벳이에요, 주벳. 이런데. 딱 봐도 주벳 아닙니까, 주벳?
자, 여기 있는 주민한테도 한번 말을 걸어봅시다. 저기 혹시 뭐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와이즈님을 찾고 계시군요. 근데 이 근처에선 뵌 적이 없는데요? 자, 본 적이 없대요. 그래? 흠! 흠! 쭉! 히야! 자, 여기에 나머지 NPC 한 명 있겠죠? 그래, 역시 있을 것 같았어. 어, 뭐야, 왜 이렇게. 히야! 자, 일단 블루 매트죠. 옛날 퍼판식 인카운터 아니죠. 네. 약간 영웅전설 1, 2 이때 인카운터랑 비슷하죠. 네. 파이널 판타지는 그거잖아요. 적들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그냥 움직이다가 갑자기 인카운터 되는 거잖아요. 이건 적이 있잖아요. 적이 보이잖아요. 이거 그리고 퇴각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슈로데에서 영감을 받았다고요? 슈로데랑 완전 다른데요? 아니 적이 너무 많아. 경험치를 한 두 배로 주고 적수를 반으로 줄이지. 아니 얘는 스트라이더 같은 경우는 그게 없잖아요 여러분들. 범위 공격이 없잖아요. 범위 공격 여러 명 공격하는 스킬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4턴이나 소모를 해야 되잖아. 요즘 안 그래도 여러분들 빨리빨리의 시대인데 어? 쌍파전도 식으로 해서 그랬는데 또 시대가 바뀌었는데 좀 시대에 맞춰서 좀 만들자. 한 동안 30불만 채우시네. 안 그래요? 그런데 제 말이 틀렸어요? 그래서? 10분 동안 30불만 채워가지고 그게 말이 다 틀렸어요? 구구절절 맞는 말 아닙니까? 하고 정당하게 가니까 뭐라고 못하겠다. 진짜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벌써 포기하긴 일러. 좀 더 여기. 이거 봐봐, 이렇게 지금 뭐냐 대사가 대사 치고 나서 이 게임 화면 다시 이거 복귀하는 동안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거 좀 어떻게 할 수 없나?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젤다 같은 게임 할 때 많이 했거든요. 이거 뭐냐 하드웨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제가 사람을 찾고 있는데요. 글쎄, 대기 말하는 인상 차기를 가진 사람은 이 근방에서 못 본 것 같아. YG가 이쪽으로는 가는 건가? 대체 자디스 마을을 나와서 어디로 간 거지? 그렇군요. 제국까지 가려면 한참은 걸리겠군. 엉덩이가 점점 내려간다고요? 그래도 이제 레인저 놈들은 따돌린 것 같으니 한숨 돌려도 되겠지. 하지만 제국에서 과연 날 받아줄지. 찾았다! 드디어 찾았군요. 넌 비프로스트에서 왔습니다. 와이즈 월로 당신을 반역 혐의로 체포합니다. 반역 혐의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해명은 전하 앞에서 하시죠. 안 됐지만 그놈은 내가 데려가야겠는데. 그놈은 내가 데려가야겠는데. 대장? 여기 있었네. 아. 뭐하니 별 성과가 없는 모양이지? 아니요 괜찮아요. 아 허탕이야. 대장은 어때? 나도 마찬가지긴 해. 스벤은? 글쎄 못 봤는데. 술록의 숲에 가볼까? 그러자. 그러자. 자 술록의 숲에서 한판 또 붙겠죠?
쭉! 뭐야? 어 뭐야 이거? 야 잠깐 기다려봐. 아니 그냥 이거 넘어가져 버리네 이걸. 아 지금 몇 시야? 아 진짜요? 동아시아 최대 IP로 이 창세기전을 키운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고요? 진짜 저 요거 한번 해도 됩니까? 빡치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 피아! 동아시아 하면은 여러분들 일본도 포함되어 있는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씨. 도망치게 될 것 같아. 아 사장이 바뀌었으면 인정이지. 사장이 바뀌었으면은 인정입니다. 인정. 깔끔하게 그거 포기했겠네요. 이쪽에 뭔가 있겠죠. 역시나 역시나 그래 이런 거 있을 것 같았단 말이야. 이런 거 있을 것 같단 말이죠. 딱 느낌이 그랬어. 그래, 이거 안 먹고 왔어. 큰일 날 거야. 지지 않겠어. 자, 영상 감사합니다. 틀어드릴게요. 자, 일단 얘 잡고 틀어드리겠습니다. 얘 잡고 틀어드릴게요. 이걸 뭐하고 이걸 때리려고 하네. 내가 나서. 잡고. 앤디 어떻게 되려나 진짜 궁금하네. 진짜 엔딩 하나 보고 달려가는 건데 일단 영상은 틀어드리겠습니다. 무도회 장면은 방금 나왔어요. 네. 무도회 장면은 방금 나왔습니다. 이미 지나갔어요. 김토깡. 올 줄 알았지. 기다리고 있었다. 왜 도망가지 않았는가? 도망? 대한민국 만세! 왜 가지 않았나? 대한민국 만세! 나는 도망 같은 거 하지 않는다. 대일본 제국의 충영스러운 경고인 미화다. 비록 조국은 망했지만 나는 비겁한 꼴을 보이기 싫다. 용기가 가상하다. 죽을 준비는 되어 있겠지. 죽음? 김토깡 네가 그랬던 것처럼 나 또한 그걸 두려워한 적이 없었다. 왜냐? 그동안 나의 임무는 성스러운 대일본 제국의 경찰로서 성전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너의 주먹도 또 하나의 독립운동이라고 하지 않았나? 김똑강, 너와 나는 만나지 말았어야 했다. 나는 언젠간 너에게 말하고 싶었다. 우리는 서로의 조국을 위해 싸운 것이라고. 넌 인간이 아니었다. 너무 잔인했어. 수많은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억울하게 죽어갔다. 알고 있겠지, 미워? 물론이지. 다시 말하지만 대일본 제국을 위해서였다. 이제 다 끝났어. 모든 게 다 끝났다. 김똑강, 그동안 너에게 말하고 싶은 게 하나 있었다. 아, 자식. 뭐 기네 그냥. 사실 난... 빵! 쏘! 끝내면 되는 것 같다가. 김똑강 너를 존경했다. 왜 적을 존경을 해? 너는 청산리 전투의 영웅인 김자... 영상 감사합니다. 뭐야, 그거 안 나오네? 그 장면 안 나오네요? 자! 장면이 안 나오네. 도망치게 둘 것 같다. 정상훈 감사합니다. 네, 잘 피했고. 자, 죽었죠 이 친구. 잘 가시고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쪽으로 가면 되죠? 이쪽으로. 그리고 자, 이 친구 영상원 감사합니다. 틀어드릴게요. 진노할까? 반자이! 반자이! 나이네 버텔없고 반자이! 진노할까? 반자이! 반포자이? 미워! 영상 감사합니다. 잘 죽었다. 저는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이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영상 감사합니다. 이 전투 끝나고 나서 틀어드릴게요. 지지 않겠어. 끝이다. 폭발탄인 거야?
야무 경부라고요? 구성 감사합니다. 이번 너무 좋아하는데. 친구 이 나라에 친일파가 한둘이냐고요? 그런데 애기 탑시다. 한국이라면 신토불이 창세기전을 이용합시다. 자, 때려주고요. 영상 감사합니다. 틀어드릴게요. 뭐야 이게 안 죽었어. 이 전투 끝나고 와서 틀어드릴게요. 도망치게 될 것 같아. 레인저는 원래 해피율이 높아요. 레인저는 원래 해피율이 높습니다. 자, 여기 맵에 없었지 뭐 아무것도. 이 맵에 뭐 아무것도. 아 저기 있었네. 자, 이런 거 잘 보고 가야 돼요. 이거 안 먹고 가면은 또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잘 보고 지나갑시다. 자, 여기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영상원을 틀어드릴게요. 곧 시작. 오, 김뚜깡. 이건 뭔가? 네, 공화 공녀 그런 건설을 위해서 쏘주세요. 그 취지가 뭐야? 순서 세민이 있는 게 아닌가? 혹악한 지가를 문지해 주세요. 이 중일 전쟁은 아직 개전하지 않았다. 아니, 김뚜깡. 아마 너희 어머니를 풀어주도록 하지. 어, 그게 아니에요. 더비를 가니까 조선 독립당 셋! 무슨 전노회가 무슨 대체 뭐지? 이른님이 시험 해방이 되는 바람으로 쏘버렸다! 부처님 원래 만나 이들은 큰일이라고 빨리 나라를 팔아야겠다. 김도환이 나라를 파는 거예요? 이봐 시명이. 예. 중국에 가서 영상원 감사합니다. 심형물 시리즈 중에는 여러분들 그거 추천드립니다. 예. 그 뭐냐, 짜장면을 먹는 김도환이었나? 짜장면을 배달하는 김도환이었나? 그거 좀 재밌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짜장면을 배달하는 김도환 엄청 웃깁니다. 자, 이 맵 어딘가에 있을 것 같네요. 딱 보니까 일단 밑으로 먼저 내려가야겠죠? 이쪽으로 먼저 가서 여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쪽에 뭐 없냐? 아무것도 없고요. 자, 이쪽으로 가봅시다. 여기 뭐 있을 것 같네요. 딱 보니까
있겠죠? 아무것도 없어? 왜 만드는 거야? 아니 쪼, 쪼에 뭐가 있겠지? 뭐야 여기도 아무것도 없어? 뭐야 뒷길을 왜 만들어 놓은 거야 이러면은? 자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저장 한번 해줄게요. 여기 왠지 갑자기 또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까. 스벤? 니놈 짓인가? 갈 길이 바쁜데 하필 정체가 뭐지? 제국에서 보낸 자냐? 생긴 게 범상치가 않아. 설마 내가 순순히 답해줄 거라 생각하고 묻는 거냐? 대답을 안 하겠다면 억지로라도 하게 만들 수밖에. 자, 혼내줘야겠죠? 희명물 저작권 때문에 다 내려갔을 텐데 라고 하셨는데 아닙니다. 처음에 심형 아저씨가 그 뭐냐 고자라니 그 뭐냐 그 패러니모이드 보고 나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다 내려달라고 해가지고 한번 내렸다가 나중에 곰곰이 다시 생각해보니까 아 이렇게라도 사람들이 기억해줘가지고 고맙다고 네, 다시 해도 된다고 해가지고 다시 부활했죠. 내 뺄 생각하지 마. 잊지 마시. 아이고. 시지. 날 계속 상대하다가 너희 동료 목숨이 위태로워질 테니. 뭐라고? 이 자식이. 진정해. 그놈 말이 맞아. 스벤을 이대로 계속 내버려둘 순 없어. 피라마걸. 다음에는 제대로 붙어보지. 이 자식 한 방에 털린 녀석이 감히. 스벤, 스벤, 괜찮아? 정신 차려. 와이즈가 이 근처에 있어요. 뭐? 와이즈가? 루카스, 넌 스벤 상처 좀 지혈해줘. 와이즈는 내가 찾아볼게. 아따, 반역자 처단하는데 오래 걸리네. 쭈! 어 여기 뭔가 있어요. 오케이 발자국. 저 잠깐만 화장실 좀 빠르게 갔다 올게요. 여러분들 다음 점수를 해야겠다. 화장실 좀 이 근처에 있는 건가? 자 근처에 있나봐요. 어 여기 뭐냐 이거. 여기 뭐가 있어요. 과일 두 개.
시원하다. 네,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분명 이 근처에서 인기척이 있었는데 대체 어디 숨은 거지? 원로라고 우습게 볼 게 아니었군. 이해가 안 가는군. 일반인이 레인저의 추격에 빠돌리기는 불가능에 가까운 거야. 어쩐다. YG도 찾아야 하지만 지금은 스벤의 부상이 너무 심해. 어서 마을로 데려가 응급처치라도 해야 할 수 없군. 메리 크리스마스. YG 제가 저렇게 띄워놓고 있네요. 띠용. 큰일 날 뻔하셨네요. 정말 고맙구나. 네 덕분에 살았다. 뭐요? 그동안 아저씨가 저희 마을을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그러니 저도 보답을 해야죠. 근데 저 레인저들이 아저씨가 제국과 내통했다고. 오늘 모텔에서는 한참 바쁜 사람들이 아니죠? 있겠죠? 아니면은 이미 작업을 끝내고 코코넷네 하고 있을까요? 네, 그럴 것 같은데요. 러브 딜리버리 2 나왔는데 하시나요? 물어보셨는데 러브 딜리버리 2요? 그럼 물론 아니지. 모르겠어요. 지금 할 게임들이 많아가지고 당장은 안 할 것 같아요. 다만 지금 당장은 오해를 풀 수 없어서 잠깐 비프로스트를 떠나 있으려는 거란다. 근데 저 레인저 놈들이 날 잡겠다고 두 눈에 쌍심지를 켜고 있으니 대체 어디로 피해야 할지. 그럼 마침 딱 좋은 데가 있긴 해요. 그래? 하긴 여기 지리는 네가 제일 잘 알겠구나. 거기가 어딘지 거의 그 뭐냐 대사는 거의 한 95% 이상 더빙돼 있는 것 같아요. 가끔 더빙이 빠지는 곳이 있긴 한데 진짜 조금이고 웬만하면 다 더빙돼 있어요. 95% 이상 더빙돼 있는 것 같습니다. 폭포 뒤에 이런 동굴이 있었다니 놀랍군. 그렇죠. 마을 사람들도 잘 몰라요. 절 따라오세요. 이런 내용이 있었나? 기억이 안 나네. 이게 원작에 있던 내용이었나? 여기 안쪽에 숨어 계시면 될 거예요. 이건 그렇군요. 오죽했으면 개발비가 더 더빙하는데 쓰였다는 소문이. 자, 자디스 마을로 이동해줘야겠죠. 봅시다. 스벤은 좀 어때? 의식은 돌아왔어. 고비는 넘긴 것 같으니 이제 괜찮아. 다행이군. 대장? 이 주변을 싹 훑었는데 YG 녀석 당시 어디 그야말로 연기처럼 사라진 상태. 그때 우리랑 싸웠던 그 이상한 놈 말이야. 아까 스벤이 정신을 차려서 얘기를 좀 들었거든. 스벤이 YG를 붙잡으려고 했어. 그래? 한 팬가? 그럴지도 몰라. 어쩌면 그놈이 YG를 데려갔을 수도 있어. 그럼 이미 멀리 떠났을지도 모르겠군. 그래도 YG의 행방을 확실히 알게 될 때까지 더 찾아봐야겠어. 이 스토리가 원래 원작에 있었었나? 기억이 안 나요. 이 부분은 있었는지 아시는 분? 고맙다, 님. 네. 하지만 조심하세요.
레인저들이 아직 마을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이 은혜 잊지 않으마. 네, 기회가 되면 또 봬요. 어쩐지 그동안 용케 눈에 안 띈다 싶더니 아이 톰족이 도와주고 있었고. 생기르님. 공황을 조심하라고 각별히 주의를 줬을 텐데 멍청하게 덜미를 잡히다니 라고는 되겠지. 잠시만요 생기르님,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제가 제국에 큰 도움이 될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정보? 네, 이 정보라면 제 목숨값을 치르고도 남을 겁니다. 여기 뭐가 있다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아까 안에 폭포 안에 들어가서 봤던 거 얘기하는 거 같죠?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저 폭포 뒤에 동굴이 숨겨져 있고 그 안에 파괴 신상이 있었습니다. 저긴 어떻게 가지? 그게 보시다시피 폭포가 워낙 높은 데 있어서 그냥은 갈 수가 없습니다. 발탄족이 도와줘야 하죠. 저도 닌이라고 발탄족 꼬마가 도와준 덕분에 저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 닌이라 그 발탄족이 저 동굴을 안단 말이지. 그 닌이란 놈 말고 동굴에 대해 아는 자가 더 있나? 글쎄요, 닌이 우연히 동굴을 발견했다고 하는 거 보니 자디스 마을에서 저 동굴을 아는 자가 많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 어떻습니까? 이런 중요한 정보면 제 목숨값은 충분히 되지 않겠습니까? 확실히 페라디님이 기뻐. 이 마을 폭포에, 아 술록에서 폭포에 이제 와서 와이즈를 찾을 수 있을까? 너무 늦은 거 아니야? 그래도 하는 데까진 해봐야지. 왠지 죽었을 것 같다. 그죠? 그쪽으로 가는 길을 살펴보자. 이제 넌 필요 없어 하고 그냥 생기르가 죽여버렸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시체를 발견하는 거지. 어때요? 왠지 내 예상은, 제 예상은 이렇습니다. 왠지 그럴 것 같아. 왠지 죽여버리고 시체를 찾을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야 여기로 또 갈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뭔가 있으니까. 그쵸? 빙탄의 활? 방탄의 활도 아니고 빙탄의 활이야? 아무것도 없어요. 얘네 잡지 말자. 웬만하면 제가 다 잡으면서 가는데 와 도저히 못 잡겠다.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냥 아이템이 있나 없나만 슬쩍 보면서. 아, 젠장! 씨, 이거 맞네.
최단! 지지 않게... 차! 잘 가시고. 어 뭐야? 많이 때리네. 업그레이드 해서 그래. 이쪽에 뭐 딱히 뭐 없는 거 같죠? 아이템은 딱히 없는 거 같고요. 해주고요. 더 찾아보자. 분명 놓친 게 있을 거야. 저기 적들이 지금 생긴 거 보니까. 어 여기 뭐가 있네요, 여러분. 이쪽에 아무것도 없고요. 여긴가? 오, 이쪽에 상자 있다. 순간 명령서. 쪽으로 가면서 흔적을 찾아보세요. 아, 와, 맞을 뻔했다. 씨. 오, 맞았으면 큰일 날 뻔했네. 와이즈를 찾을 수가 없어. 국경지대 쪽에 연락해서 알아봐야 할 것. 대장, 응? 저길 봐. 저길 봐. 역시. 정확하죠, 여러분들? 네. 맞아요. 대시 넣어놓은 게 이렇게 피해가라고 넣어놓은 거죠. 제가 말했죠? 정확하죠, 여러분들. 제가 RPG, 여러분들, 제가 게임을 얼마나 많이 해봤으면 그냥 촉하면 딱 하고 알죠, 여러분들? 예상이 다 가요, 그냥. 예상이 다 갑니다, 그냥. 뻔하지, 뻔해. 정보를 다 알아냈으면 죽여야지. 왜 죽여야 되냐? 안 그러면은 얘네들이 와가지고 허탕만 치게 되거든요. 허탕만 치면은 애초에 이 지금 씬을 만들 이유가 없거든요. 스트라이더 녹스가 여기로 다시 찾아오는 걸 갖다가 플레이어가 플레이를 하게 만드는 순간 이미 제 운명은 정해져 있던 거예요. 얘가 죽었겠구나. 바로 유출을 할 수 있죠. 자. 죽은 지 얼마 안 됐어. 그놈은 지실. 확실하진 않지만 가능성은 높지. 와이즈를 데려가려고 온 놈인 줄 알았는데 그 반대였던 모양. 와이즈는 진작 쓸모가 다 했던 모양이네. 괜히 와이즈가 우리한테 잡고 제국과 내통했던 사실을 그랬더니 제거해버린 거겠지. 멍청하다. 그런 면목이 없게 됐구나. 그래도 우린 최선을 다했어. 정말 대단해. 엄청난 추림. 역시 다들 관심이 없음. 그니까요. 게다가 스벤이 이 일을 조사하다 다치기까지 했으니 일단 스벤을 치료해야 되니 비프로스트 성으로 돌아가야겠어. 어제 나갔다 가지고 오늘은 안 나가려고. 그래,
너무 피곤합니다. 일단 돌아가서 전하께 보고를 드리자. 200원 원 감사합니다. 자생마님. 야야야야 생마 생마 생마. 어 뭐야 저거 희강인? 아 저거 X구나. 오케이, 저걸 먹었었네. 크리스탈 로드 아이스 슈터 방탄의 활. 여러 가지 얻었네요. 야 로빈이랑 기시네네요. 얘네 파티로 이제 시작하나 보네. 그래서요? 당신이 부탁한 대로 더 이상 제국군의 추격이 없는 안전한 땅으로 왔던 것. 하지만 비프로스트는 너무 춥잖아요. 좀 포근한 땅으로 갈 수 없어요? 전 사이럽스에 살아서 이런 북쪽 동네는 안 맞는단 말이에요. 핸드래건이나 아스타니아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드리시스에서 그쪽 땅으로 가는 건 무리요. 사이럽스에서 배를 탔으면 모를까. 그래요? 그럼 이 양피지는 줄 수가 없겠는데요? 비프로스트는 내 기준에 그다지 안전한 땅이 아니라서요. 게이시르에서 비프로스트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잖아요. 이런 땅을 어떻게 안전하다고 하겠어요? 그럼 나도 어쩌란 거다. 비프로스트 말고 다른 데로 가요. 아스타니아나 다갈로 가면 되겠네요.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시오? 어차피 우리 다 제국군에게 쫓기는 신세잖아요. 당신도 살려면 망명해야 되지 않아요? 띠용. 저렇게 입어놓고 춥다고 하면은 그죠? 자 드디어 12챕터까지 진행하게 되네요. 자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네.